응, 최대화수 최소공배수 개념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자연수라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소수라는 게 있고 합성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요? 소수. 쉽게 설명하면 5라는 것은 그냥 5 곱하기 1로 네.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6은 쪼개진다. 2 곱하기 3으로. 네. 2, 3은 6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5는 더 이상 1 말고는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네. 되게 유식한 표현으로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이런 게 소수야. 소수.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게 소수야. 소수. 그러면 5는 장운이네요. 잘 안 쪼개거든요. 그렇지. 이상만 쓰고 좋은 표현이에요. 네. 봐봐. 2는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고? 소수. 3은? 안 쪼개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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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 합성수. 그래, 합성수.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네, 5는 뭘까, 그럼 5는? 소수. 소수. 6. 합성수. 그러면 봐봐. 이렇게 모든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죠? 네. 그러면 최성수 씨 노래 아는 거 있어요? 그대는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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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반갑습니다. 아직도 내 댄스를 그렇지 동해 동해 호시탐탐 그 딴 얘기야 귀여운 노래 봐봐 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봐 시작 2, 3의 2,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거를 사람들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봐봐 곱골로 연결된 각각을 인수라 그러거든 우리 큰 지형이에요 인수. 분해, 우리 큰 지형이에요,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인수 분해 그러고. 아, 인수 분해. 그런데 인수 각각의 숫자들이 소수잖아. 네. 그래서 이것을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벌써 어려워. 소인수 분해 그래. 소인수. 재미없어요. 아, 내가. 벌써. 어렵다 진짜. 이거 초등학생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네, 그러니까. 그럼 약간 좀 큰 거 한번 해볼까? 큰 거. 큰 거 와 큰 거 온다 큰 거 아 너무 커요 와 큰 거 온다 큰 거 아 너무 커요 47 47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7 맞아 합성수 합성수 일단은 소수 신경 쓰지 말고 구구단을 외워 그래서 28이 떠오르는 구구단은 4 곱하기 7인데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을 이용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곱골로 바뀌는 거라서 네. 구구단을 이용하면 곱골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냐면 경훈이는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 느낌인데 질문이 되게 뜬금없는 느낌이야. 경훈이 주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7은 이미 소수지만 4는 아직 더 쪼갤 수 있잖아. 쪼개야지, 그러니까 얘만 따로 2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2 위에 머리에 전체적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렇지. 2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 소인수 분해로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28을 소인수 분해하시오라는 시험으로 나온 걸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정답. 예. 이게 바로 28을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이라는 것은 세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전혀 이해 못하고 싶어. 지금 약간 유체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써놔야 되겠어. 호동이 유체 이탈 중. 호동이 유체 이탈 중. 28 이렇게 얘기해. 이때 잘 들어봐. 28을 2가 두 개 있고 7이 하나 있잖아.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을 얘의 약수 그래요. 28의 약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 네. 걔들이 다 약수야. 그러니까 2도 약수고 7도 약수. 약수고 14도 약수고 4도 약수고 여기에 1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1도 약수고 이런 게 바로 약수의 개념이야. 하나 더 볼까? 28만큼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동이? 36. 36 좋아하는구나. 36 그러면 99단 뭐가 떠올라? 39에서 36 좋아. 66도 괜찮은데. 66이 좋지요. 49는 4는 이거고. 9는 3의 2. 잘했어. 여기 이제 두 개를 소인수 분해한 거야. 아... 맞지? 네. 그럼 봐봐 이제 다 끝났어. 36의 약수는 2도 36의 약수, 3도 36의 약수, 4도, 9도, 6도. 네. 얘네들 가지고만 조합하면 무조건 다 약수가 되는 거잖아. 어. 공약수는 뭘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아, 뭐 공약수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공약수는 꼭 지켜야 돼요. 보통 안 지키잖아요. 네, 안 지켜요, 근데 사람들이. 네. 공약수는 공동의 약수. 그러니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읽어봐. 얘 약수면서 얘 약수. 2, 딱. 2, 4. 4. 4. 4. 더 큰 거. 2, 4. 없지? 없어. 그걸 최대 공약수라 그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거. 4가 최대 공약수. 예스.
4가 최대고였어. 맞아요. 쌤 4! 쌤 4! 어? 아니 그러니까 예와 예의 되게 힘들어 됐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얘네가 뭘 어떻게 해줄 거예요? 사용 안 하나 봐요 선생님이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너무 대답 잘했잖아 네.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질문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개팅에서 못 써먹잖아요 제가. 그래요 나 소개팅 할 때 그래 본 적은 있구나 한번 적분 문제를 풀어준 적은 개인 있어요. 개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선생님 TMI예요. 너무 비밀이야 달라. 환불을 환불해주세요. 말이 너무 하셨죠? 넌 돈밖에 모르지. 네. 이런 애들 꼭 있어. 진도 나가요 이런 애들. 돈밖에 모르지.